안녕하세요. 파이썬을 이용한 머신러닝, 딥러닝, 실전 개발 입문, 이 개정판, 이 책의 예제 코드를 제가 좀 수정을 했는데요. 이 책이 번역된 지가 좀 2019년이니까 번역된 것이 번역된 지한 1년 반 정도 지났는데요. 아직까지 이 책을 찾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이제 예제 코드가 좀 요즘 환경에 맞지 않다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코드를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GitHub에다가 올려놨고요. 여기 제 계정이거든요. 여기에 계속 있을지 아니면 위키북스 홈페이지로 옮겨서 제공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책에 예제 코드 쪽에 링크가 아마 될 겁니다. 되면은 이용하실 수 있고요. 제가 수정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requirements.txt 파일에 여기에 버전들이 나와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텐서플로우 2점대 버전을 지원하게끔 코드를 좀 수정을 했고요. 그 외에 판다스라든지 여러 가지 모듈들이 실행해 보니까 여기저기 걸리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한 일단 수정을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 5장 이후부터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들어서 5장, 6장, 7장을 좀 집중적으로 봤고요. 그 외에도 제가 쭉 보다가 잘안 되는 곳이 있으면 수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뷰티풀스 사용하는 이 예제 코드 같은 경우에 네이버 금융 홈페이지에서 여기 인포 점요 부분이 빠졌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제가 수정을 해가지고 삭제된 행은 빨간색, 추가된 행은 녹색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거는요. 이 책에서 자기 PC에다가 바로 환경을 구축하는 것보다는 우분투 가상 환경을 구축하게끔 안내가 되어 있더라고요. 맥에다가 가상 환경을 구축을 해가지고 몇개 돌려보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하려고 하고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책에서 이 우분투 가상 환경을 소개한 이유는 실제로 업무를 할때 개발자가 자기 PC에서 개발을 했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줘서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은 또 막상 안 돌아가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내 PC에는 되는데요. 뭐, 그런 식의 문제죠.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가상 환경을 이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 readme 파일의 첫 번째 옵션은 PC에 바로 설치하는 거를 소개해 드렸고요.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는 베이그런트를 이용한 가상 머신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책에는 베이그런트도 소개가 되어 있지만 도커로 소개가 되어 있고 역자분께서도 도커 위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책과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맥에는 지금 전혀 준비가 안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따라가면서 보겠습니다. 네, 지금 맥에서 터미널을 띄웠고요. 처음에 예제 코드를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맥에서는 git 명령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명령을 치게 되면 이 PC로 일단은 예제 코드가 전부 다운로드 됩니다. 이 예제 코드 이 리포지토리에는 예제 코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베이그런트 파일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다운로드가 되고요. 윈도우에는 기본적으로 git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 경우는 git for windows를 설치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시면 GitHub에서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하셔도 됩니다. 코드 누르고 다운로드 직 누르셔서 받으셔도 되고요. 하지만 저는 지금은 맥에서 테스트를 하니까 Git을 사용해서
내려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홈 디렉토리, 홈 폴더 밑에 PyML-REV라는 폴더가 생기고 거기에 파일들이 다운로드 됩니다. 그러면 거기로 들어가야겠죠? PyML-REV. 여기 보면 CH로 시작되는 곳은 예제 코드가 있는 곳이고요. requirements.txt는 PIP로 파이썬 패키지 설치할 때 참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requirements.txt를 바로 호출하실 필요는 없고요. vagrant 파일에서 불러서 환경을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 이제 virtualbox를 설치하겠습니다. 오라클 VM VirtualBox라는 여기 홈페이지로 들어왔고요. 가운데 큰 다운로드 VirtualBox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운영체제별로 패키지들이 있는데 맥에서는 OS X 호스트 클릭하시면 되고요. DMG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VirtualBox를 다운로드 하는 동안 Vagrant도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자, Vagrant.com에 들어왔고요. 여기에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Vagrant라는 것은 가상 머신을 관리해주는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까지 VirtualBox를 사용했을 때는 Ubuntu라든지 다른 OS 이미지를 받아가지고 OS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설치되어 있는 이미지를 받아서 버추얼박스에서 띄우거나 그렇게 조작을 직접 버추얼박스 콘솔을 가지고 조작을 했었는데 베이그란트를 설치했더니 버추얼박스를 직접 건드릴 필요 없이 터미널에서 바로 조작이 되는 그런 편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이제 가상 머신을 띄울 때뭐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다던가 파이썬 패키지가 필요하다던가 할때 베이그란트 파일에다가 지정을 해주면 지금처럼 제가 만들어 놓은 베이그란트 파일을 배포하면 다른 분들이 받았을 때도 같은 환경을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베이그란트 파일은 그냥 텍스트 파일이에요. 루비라는 언어로 작성되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현재 1, 2, 3번 버추얼박스와 베이그란트 설치까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제 베이그란트 업 이걸 실행하게 되면은 베이그란트 파일을 읽으면서 버추얼박스의 가상 머신을 생성해 줍니다. 기본적인 베이그란트 파일은 딱 요거밖에 없어요. 베이그란트 클라우드라는 곳에서 벤토라는 계정 밑에 있는 우분투 20.04라는 박스라고 하더라고요. 박스를 다운로드 받겠다라는 요런 것만 정의가 되어 있었는데 이 아랫부분은 제가 추가한 거예요. 가상 머신을 만들고 나면 필요한 프로그램도 설치해야 되고 파이썬 패키지도 설치해야 되는데 보통 책에는 명령 알려주고서 이거 설치하세요. 그렇게 해서 설치 과정을 하게 되는데, 물론 그런 과정을 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완전히 똑같은 환경을 만드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뭘 하다 보니까 안 돼요라고 질문을 해도 질문하는 분과 서로 환경이 다르면 의사소통이 쉽지 않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베이그란트 파일에서 이런 과정을 다 정의를 해놓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베이그란트 업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베이그란트 파일을 읽으면서 requirements.txt 파일까지 읽어가지고 가상 머신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여기에 제가 녹색 거북이를 언급을 했는데 이거는 이 녹색 거북이가 원래 나타나지 않아야 정상인데 윈도우에서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녹색 거북이가 창 아래쪽에 나타났었고요. 그 아이콘의 의미는
가상머신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다른 곳에서 쓰고 있어서, 그러니까 하드웨어에서 지원하는 그 가상머신 지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 의미로 녹색 거북이가 뜰수 있습니다. 하드웨어에서 가상머신을 지원하는 거를 그대로 활용하게 되면 가상머신도 속도가 좀 빠르게 작동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경고 아이콘이 뜰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가상머신 플랫폼 하나만 비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윈도우를 리부팅 했더니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됐었거든요. 여기에 SSH 주소, 사용자명, 키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 새로 만든 우분투 가상머신에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접속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SSH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접속을 해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주소와 포트 번호, 계정 이런 것들을 화면에 표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가상머신 생성이 완료된 이후에 이 정보를 활용하게 되는데, 사실 이거를 꼭 메모하지 않아도 터미널에서 간단한 명령으로 접속을 할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태를 확인하는 용도로 보고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아까 베이그런트 파일 보여드렸었는데, 기본으로는 박스에 대한 정의만 되어 있고, 아래쪽에 있는 거는 제가 직접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박스 정의만 되어 있는 경우는 이 정도 메시지가 나오고 나면 바로 접속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박스가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 부팅될 때 제가 정의한 프로그램과 파이썬 패키지가 설치될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직접 설치 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다는 편리한 점이 있죠. 네, 지금 머신 부팅되고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됐고요. 프로그램 설치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실행되고 있는 동안 베이그런트 파일을 다시 보여드리면요. 여기 위에는 박스 정의이고, 처음에 apt 자체를 업데이트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패키지가 있는지, 새로 나온 패키지는 없는지, 이런 목록을 갱신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아파치 PHP가 예제 중에 이 PHP를 사용하는 게 있어서 여기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MySQL 관련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PIP, 이거는 파이썬 패키지 관리해주는 도구입니다. 거기까지 설치가 되고 나면 이러한 패키지들, 그러니까 프로그램들이 다 설치가 되면 그 다음에 파이썬 패키지가 설치됩니다. 현재 PHP가 설치가 되고 있네요. 이 PHP 사용하는 예제가 제가 테스트해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일본 음식 중에 규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동 사진을 1000장을 수집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라벨링을 하는데 치즈 규동이다, 김치 규동이다 이런 거를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수 있는 간단한 웹사이트를 만들었더라고요. PHP로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진을 보면서 선택을 하는 그런 예제가 있는데 그걸 하면서 좀 재밌었습니다. 그게 아마 7장인가? 7장 예제에서 PHP를 사용하고요. PHP 설치가 꽤 오래 걸리네요. 기다리는 동안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뭐냐면 원래는 requirements를 가지고 바로 설치를 하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똑같이 설치를 다 하고 나서 텐서플로우를 테스트해 보니까 가상머신에서는 GPU를 사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GPU를 사용하는 패키지가 설치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류 메시지가 나고 진행이 안 돼서 그래서 제가 베이그랜트를 통해서 가상 머신에 텐서플로우를 설치할 때는
CPU 버전을 강제로 지정해서 설치하게 하려고 이런 SED, 쉽게 말하면 문자열 편집 프로그램인데요. 문자열을 텐서플로우라는 걸 만나면 텐서플로우 CPU로 바꿔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임시 requirements 파일을 여기 임시 디렉터리에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설치할 때 임시 디렉터리에 있는 requirements, 그러니까 CPU 버전으로 되어 있는 requirements 파일을 읽어서 설치를 하게끔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아직까지는 PHP 설치하고 있으니까 지금 들어가 봐도 이 파일이 없겠죠. 템프에. 이 텐서플로우가 GPU의 그 가속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계산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 가상 머신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행 속도가 많이 느립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돌려놓고 잤습니다라고 저자분께서 쓰신 말인지 역자분께서 쓰신 말인지 모르겠지만 돌려놓고 잤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가상 머신에서 하게 되면 속도 부분은 확실히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데스크톱에서 가상 머신 없이 바로 실행했을 때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 없었거든요. 길어도 몇분 내에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감안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저사양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은 이렇게 가상 머신을 사용하는 것보다 차라리 바로 설치해서 실행하시거나 아니면 구글 콜랩 같은 그런 외부 환경을 활용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터미널에서는 지금 시큐어 쉘로 접속을 해 있는 원격 접속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요. 여기를 표시를 누르게 되면 마치 실제 컴퓨터의 모니터를 바로 연결해서 보는 것처럼 이 가상 머신을 바로 화면을 볼수 있거든요. 여기에 조그만 글씨로 지금 이렇게 깜빡깜빡 하면서 나왔는데요. 그렇지만 이거를 사용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실제 테스트 해보니까 이렇게 터미널에서 베이그런트를 통해서 시큐어 쉘을 사용하는 걸로 충분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녹색 거북이라는 게 지금 잘 돌아가고 있을 때는 이렇게 파란색 V가 나오는데 가상화에 문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 Execution Engine에서 VTX, AMD V 이런 부분이 떴잖아요. 그런데 이런 실행 엔진을 활용하지 못할 때 거북이 모양이 녹색 거북이가 뜰수 있습니다. 그때 참고하라고 제가 링크를 달아드렸던 거예요. 가상 머신에 대한 화면은 굳이 안 봐도 되니까 창을 닫아 놓겠습니다. 이때 컴퓨터를 끄라는 건 아니죠. 그냥 화면만 닫을 거기 때문에 맨 위에 계속 실행하라, 백그라운드에서 실행하라는 옵션을 선택하고 창만 닫겠습니다. 네, PHP 설치는 이제 겨우 끝났고, 현재는 데이터베이스, MySQL 데이터베이스 설치가 되고 있네요. MySQL 이 부분입니다. MySQL 서버 코어 설치 중이고요. MySQL은 3장에 있네요. 참, 이 책이 참 좋은 점이 이 책을 통해서 굉장히 실습할 수 있는 주제가 다양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가상화라든지 OS라든지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규동처럼 어떤 웹 서비스를 간단하게라도 만드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고 또 3장에 MySQL을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3장은 아직 테스트하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 또 가능하다면 GitHub를 업데이트해 놓겠습니다. 이 책이 번역된 지 오래되어서 독자분께 지원해 달라고 이제 부탁드리기가 너무 죄송해서 그게 좀 힘들 것 같고요.
간단하게 저희가 출판사에서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답을 드릴 수도 있을 테니까요. 하다가 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출판사 이메일로 문의를 주셔도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MySQL 설치 중인 것 같아요. MySQL 서버 아마 설치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팅업이라고 메시지 같은 걸 보면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TensorFlow 1 버전으로 내재가 되어 있어요. 5장에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 딥러닝이 5장이죠, 아마. 네, TensorFlow를 사용한 딥러닝이 5장의 주제인데, 이 책에서는 TensorFlow 1 버전으로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최신 버전인 TensorFlow 2.0대 버전을 설치하면 이제 예제가 바로 작동하지가 않아서 그거를 이제 TensorFlow 1 버전을 설치하라고 말씀드리기는 너무 이제 시간이 오래돼서 그렇게는 못하겠고 TensorFlow 2 버전으로 하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죠. 이제 텐서플로우 1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약간만 고쳐가지고 쓰는 것과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 2.0대 새로 바뀐 버전으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좀 많이 고치는 것이 있는데 제가 택한 방법은 양쪽을 좀 절충한 거예요. 그래서 텐서플로우 2 버전으로 바꿔도 되는 부분은 그렇게 바꾸고 근데 책의 내용상 텐서플로우 1에서 특징적인 부분을 설명한 부분이 제가 코드를 손대면은 그 내용이 너무 많이 훼손될 것 같다. 그런 경우는 또 바꾸지 않고 조금만 바꾸고 넘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를 좀 잠깐 보여드리면요. 5장에 챕터 5, 5장에 여기 예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tf.compat.v1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텐서플로우 1 방식으로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유지하면서 텐서플로우 2 환경에서 텐서플로우 2 버전에서 실행이 되게끔 최소한으로 수정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완전히 텐서플로우 2 방식으로 바꾼 것도 있는데 지금 왼쪽이 텐서플로우 1에서 돌아가는 코드, 오른쪽은 텐서플로우 2 방식으로 수정한 코드입니다. 간단히 보게 되면은 상수 정의하고 계산 정의하고 세션을 만들어서 돌리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텐서플로우 2에서는 세션이라는 걸 쓰지 않더라고요. 세션을 쓰지 않고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바로 실행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케라스 부분도 텐서플로우에 지금 2점 버전에서는 클래스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드도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클래스 다시 bmi.py, tensorflow.klass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해가지고 하게 되어 있고 또뭐 클래스 밑에 레이어스 밑에 코어 밑에 있던 것들이 코어라는 부분이 생략되고 레이어스 밑에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패키지 구조도 바뀌고 호출할 때 사용해야 되는 뭐 어떤 방법도 여기저기 바뀌어서 이걸 바로 실행하면은 좀 오류가 많이 나서 그동안에 실습하는데 좀 많이 불편하셨겠더라고요. 제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구글 검색을 다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고쳤습니다. 그래서 수정한 내용이 꽤 많습니다.